아니 뭐 요게 네. 마술사들을 위한 덱이라면서. 네. 일단 디자인 자체가 마술사가 디자인을 했어요. 마술사가 디자인을 했고,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시클이나 탈리오는 마술사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카드가 나왔는데 마술사들이 아 이 카드 좋다 하면서 쓰는 경우가 있다면, 피닉스 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부터가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쓰라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 이쁘진 않아요. 뭐 디자인 뭐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, 뭐 슬기도 이거 디자인 졸라 싫어하거든요. 아, 유난히 좀 싫어하더라고요. 네. 디자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, 근데 그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비밀적인 부분들이 좀 숨겨져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. 요거를 홈페이지에 안 가면 이게 그 어떤 기능이 있는지가 안 쓰여져 있어요. 아, 그냥 쓰는 거예요? 그럼? 네, 모르고 쓰는 거예요. 일단은 카드 마감이 좀 좋아요. 네,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만드는 데가 USPCC인데 라인이 다 다고 들었어요. 생산 라인이? 네, 왜냐면 새로 디자인을 하니까 기존에 자기네들이 바이시클 쓰는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날 교체를 더 자주 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카드를 자르는 날 교체를 더 자주 해서 이 커팅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카드 오리지널 오더부터 좀 다릅니다. 네,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더랑 좀 달라요. 그죠? 보시면 스페이드가 맨 아래 있고, 네. 원래 바이시클은 두 번째가 다이아몬드잖아요. 네. 근데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하트네.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, 그 다음에 이제 클럽.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바뀌어 있어요. 이게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이렇게 배열을 한 이유가 뭐냐면 타마리즈 스택을 만들기 위한 배열이에요. 원래 그러니까 타마리즈 스택은 여기서 이제 카드를 몇 번 페로셔프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일반 바이시클은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위치를 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. 아, 근데 그 과정이 생략이지. 그쵸. 그 과정이 바로 생략되어 있고, 여기서 바로 파로 4번 하고, 그 다음에 뭐 26점 런하고, 그 다음에 또 파로 넣으면 바로 돼요. 그래서 이 배열부터 이미 다르고, 심지어는 타마리즈 스택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에이스만 딱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콱 하면 바로 스택. 이게 어쨌건 일단 기본적인 오리지널 오더가 마술사들을 위해서 다르게 되어 있다 라는 거가 첫 번째고요. 아, 스택은 뭐냐면요, 특정 배열을 다 스택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카드를 뜯었을 때 나오는 이 순서도 스택인 거고요. 이건 이제 오리지널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. 그런가 하면 마술사들이 임의로 그 배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택이라고 해요. 배열이에요. 마술사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진 배열,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아, 그죠? 뉴오더라고도 하죠. 네. 자,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,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광고 카드에 또 이게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.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뭐 이제 블랭크 페이스니까 이건 필요 없고, 요거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? 네. 요게 보시면 그냥 빙고판 뭐 요런 것처럼 이게 설명이 돼 있는데, 사실 이게 빙고가 아니라 이게 또 스택이에요. 스택 설명이에요. 네, 스택 설명이에요. 이거 지금 타마리즈 스택이에요. 아, 4클럽 2하트 7다이아몬드 3클럽 4하트 맞지? 6다이아몬드. 네, 이렇게가 이 스택 오더가 적혀있는 거예요. 뒤에는 이제 아론 스택. 아, 그럼 이거 사면 바로 스택을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있다기보다는 매크 있잖아요. 마술하면서 스택 까먹을 때 있잖아. 그래서 얘를 이제 안 쓰는 카드처럼 치워놓고 이제 스택을 보는 거예요. 혹시나 내가 까먹을 컨닝 시트 같은 거. 네, 컨닝 할 때 쓰는 걸로. 아, 네.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이미 스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마술할 때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거 좀 재밌죠? 저 이거 버리는 건줄 알고 맨날 버리네.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.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낯이 있는 거야. 보니까 이 스택. 아, 요즘에 외우셨죠?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택을 볼 수 있게 스택 표가 이렇게 또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, 그러니까 카드라는 게 1A로 되어 있는 게 1A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있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드가 위아래가 대칭이냐 대칭이지 않느냐라는 거겠죠. 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불독덱 뭐 그런 거는 이제 대칭이 아니죠. 네, 그거는 이제 반대로 카드를 돌리게 되면 뒤집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. 아리스토크래프트도 이렇게 원에 이런 거. 네,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요것도 얼핏 보면 대칭처럼 보이죠. 네, 근데 이게 대칭이 아니야. 대칭이 아닌 게 두 개가 숨겨져 있어. 자, 첫 번째는 여기 위에 이 팔자 있죠. 요게 이제 대칭이 아니게 디자인되어 있어. 요렇게 볼 때랑 요렇게 볼 때랑 반대로 돌아가죠. 여기 S자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. 위아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돌려져 있으면 돌리겨져 있는 게 이렇게 보여주네. 여기 S자라고 적혀 있는 S자 부분이 서로 좀 다르죠. 이렇게 해서 서로 다릅니다. 그리고는 이제 서로 위치가 달라가지고 그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고,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. 깃털이 또 이제 달라요. 자, 여기는 깃털이 짧고 여기는 깃털이 길죠. 이렇게가 서로 다르죠.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네, 위아래를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머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한 건데, 우리가 카드를 볼 때도 이게 또 1A가 있잖아요.
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위아래가 다르고 이건 위아래가 대칭이잖아요. 네. 근데 피닉스는 이것도 위아래가 달라. 어, 네, 피닉스는 이것도 위아래가 달라. 어디일까요? 모르면 못 찾아. 아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뭐가 좁나? 자 보면 10이란 인덱스 간격이 얘는 넓고 얘는 좁죠. 아. 네, 이것도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 넥을 보면 여기 숫자랑 밑에 인덱스 부분 있잖아요. 얘네들은 좁은데 반대쪽은 조금 이상하게 넓어요. 네, 이거. 자 하나는 좁고 하나는 그보다 약간 넓은 걸 알 수 있죠.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또 달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보고도 이제 값을 알 수 있는 거죠. 되게 교묘하네요. 네, 요렇게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요런 거 이거 말고 또 혹시 더 있나요? 제가 혹시 놓친 거 있나? 저는 제가 알고는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피닉스 덱 여기에 마킹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아 그 마킹 덱이 또 따로 있어요. 피닉스 덱 그러니까 피닉스 덱을 이용한 마술 도구도 많아요. 그 마킹 덱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비지블 덱이라든가 혹은 스벵갈리 덱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스트리퍼. 스트리퍼도 진짜 잘 만든 게 뭐냐면 스트리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등병 사다리 볼이라 그러죠.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바이시클로 만들어진 스트리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시클에다가 커팅만 해요.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림 디자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등병 사다리로 돼 있어요. 그림이 이미 등병 사다리로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격차가 안 생겨. 옆에 그 보드에 격차가 자른 게 아니고 디자인 자체도 그 디자인. 간격에 맞게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있어서. 아 바이시클도 그게 있다고 했나? 이상하게 그냥 찍어주더라고.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